삐끼가 네. 호객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래서 끌려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경호원 16명과 5군데를 돕니까? 구경만 하고 물건 안 샀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김건희가 변명한다고 한 게 뭐였냐면 네. 행사 마치고 숙소로 가는 도중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도가 나왔어요. 네. 행사장이 여기 있고 숙소가 여기 있으면 명품사건 아래야. 야. 밑으로 갔다가 올라간 거야. 국민의 힘이라고 지금 다들 난리예요. 행사장이 저기 있고 네. 숙소가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그래. 네. 어? 어떻게 가는 길이야 저게. 이것도 국민의 네? 힘이네. 네, 국민의 힘. 고속도로도 휘고 네. 명품 샵도 휘어버렸네. 내일아! 예, 네, 김건희 윤상을 왔죠. 왔는데 그 명품 사가지고 올 때 세관에다 신고해야 되나요, 대통령도?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안 오고 그냥 대통령도 지금 네. 그 뭐라죠? 아까 삐끼가 네. 호객했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래서 끌려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경호원 16명과 5군데를 돕니까? 아, 그 다음 날 또 네. 와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네,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물건은 구경만 하고 물건 안 샀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아니 그리고 다음 날 가서 샀대요. 예, 16명을 데리고. 사람 보내서 네, 그날 그러니까. 찍었겠지 뭐 네. 찍어오라고. 그게 그날 샀는지 그 다음 샀는지도 다 몰라요. 이게 다 거짓말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저번에 1차 방해담 때 1억 원이 넘는 장신구를 걸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도 이게 재산 목록이 없었어요. 그러면 재산 신고 누락이고 불법이고 누가 축하 당선 축하금으로 준 거면 뇌물이고 빌려줘도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만약에 그 회에서는 금액이 구매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외환관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몰래 들어왔으면 밀수나 관세법 위반이 되고요. 누가 만약에 그걸 사줬다 그럼 뇌물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이 완전히 함구예요. 함구. 아예 설명을 안 해요. 삐끼한테 끌려들어갔다는 말을 했다가 옹구민한테 분노를 사니까 지금. 근데 자 지금 용산 집무실 출입기자들은요 길을 쓰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물난리가 나왔고 뻔히 예상되는 물난리였는데 도대체 조치 작년에 우리 많은 사람 죽었는데 조치를 하나도 안 했고 왜 우크라이나에 가갖고 귀국도 안 했는지 늦게 귀국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도대체 명품샵에서 뭐하고 돌아다닌 거며 왜 뭘 샀고 얼마나 샀고 거기에 그것이 자기 돈인지 누구 돈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왜 해외 순방 도중에 국민열쇠로 해외 순방 가고 국민열쇠로 경호원을 동원해서 사적인 사치 행각을 했는지 지금 그 김건희가 변명한다고 한 게 뭐였냐면 네. 행사 마치고 숙소로 가는 도중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 그 변명도 나왔나요? 아, 지금 그 변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단체방에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약도가 나왔죠. 약도가 나왔어요. 네. 행사장이 여기 있고 숙소가 여기 있으면 명품사건 아래야. 야. 밑으로 갔다가 올라간 거야. 국민의 힘이라고 지금 김건희 시라고 지금 다들 난리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국민의 네? 힘이네. 네, 국민의 힘. 고속도로도 휘고 네. 명품 샵도 휘어버렸네. 명품 샵이 아래 있다고 숙소는 저 위에 있는데 가면 되지. 그런데, 왜 밑으로 왔다 가냐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김건희가 나는 명품 때문에 죽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명품 명자의 귀신 실자 명품은 귀신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는 명품만 보면 눈이 돌아가 눈깔이. 네. 그래가지고 안 살 수가 없어. 원래 명신이죠 이름이. 명품이 명신이니까 명품 귀신이라 그래서 행사장이 저기 있고 네. 숙소가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그래. 네. 어떻게 가는 길이야 저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또 휘었네. 또 휘었어. 네. 아, 저것도 휘었네. 고속도로 휘고 명품 샵도 휘고. 명품샵. 저거 고속도로 휜 거고 두 개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러게요. 홍보하면 되겠다. 저거 저 사진하고. 예, 예, 예.